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열심히 먹어도 혈관이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은 진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뤘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흔히 듣지 못했던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약 스타틴만으로 결국에는 만성 염증을 완벽하게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동맥경화가 생기는 이유가 결국에는 만성 염증인데 스타틴을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춘다고 해서 몸속에 그 만성 염증 반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만성 염증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만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동맥경화가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환자들도 열심히 고지혈증 약을 먹었는데 의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약을 먹었는데 동맥경화가 생겼다고 하면서 어후레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경험을 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와 결국에는 만성 염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그 노란 콜레스테롤이 지방이 껴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정상적인 면적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문제구나. 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열심히 먹으면은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1차원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우리 몸이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금 단순하고, 이렇게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이제 그 병리 기전을 접근하는 게 아닌가. 콜레스테롤만 먹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콜레스테롤이 여기에 어떤 염증 반응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 염증 반응이 있어서 그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 혈관 내피세포 안쪽에 염증망을 일으키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금속이 하나의 종류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또 다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크로닉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해서 만성 낮은 등급의 염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아주 그 낮은 등급의 뭐 강한 등급의 그런 높은 등급의 염증은 이제 뭐 열이 펄펄 끓고 뭐 이런 폐렴이 걸렸거나 상처가 생겨서 균이 들어갔거나 뭐 결핵이 걸렸거나 뭐 등등이 있을 수 있지만 몸에서는 그게 특별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 반응이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에 결국에는 동맥경화가 진행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성 염증을 해결해야지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그 중금속이 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낮은 등급은 염증은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요거를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맥경화니까 그러면 혈관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또 일차원적인 생각이고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제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혈관이라고 단순하게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 플러스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제가 기능의학적으로 생각하는 만성 염증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장입니다. 장입니다. 이장 쪽에 염증 반응이 만성적으로 로우 그레이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것이지 혈관 자체에 있는 경우보다는 저는 더 중요한 곳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 세포가 70% 정도 분포하고 있는 이유가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세균이라든가 기생충, 곰팡이 뭐 등등을 제거하는 그 염증 반응이 생기고요. 음식 자체는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생물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물질로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분해시키고 소화시키고 해서 안전하게 우리 몸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소화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염증 반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염증 반응이 결국에는 이제 혈액을 타고
혈관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성 염증이 일어나는 부위는 장기는 결국 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뇌피셜로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NCBI에서 겁 디스바이오시스 이뮨 시스템 인 아테로스클레로티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해가지고 그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내 세균 불균형 그리고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나온 자료니까요. 요런 걸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배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레지던트 수련할 때도 거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고, 최근에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해서 이제 주류 의학에서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 처방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있으니까 뭐 관심 있는 좀더 전문 지식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요 자료를 한번 검색해가지고 보시면은 지식을 확장하는데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과한 자료이고요. 관심 있는 사람만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트리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엔옥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물질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잘 알아두시면은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데 다른 만성질환을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트리메틸아민, 트리메틸엔옥사이드 조금 낯설어요. 예,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TMA라고 하는 거거든요. 트리메틸아민이 그래서 이 앞자를 딴 게. 트리메틸아민 앞자를 단게 티마, TMA, 티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O가 붙었거든요. 똑같은 트리메틸아민에다가 질소하고 옥사이드, 산소죠. 그래서 O는 산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MAO, 그냥 간단히 저는 티마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물질이 혈관 건강에 상당히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MA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질소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세 개의 메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메틸기는 이제 탄소 하나랑 수소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TM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봐두시고요. 조금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수소, 질소, 뭐, 요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티마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산소가 하나 붙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마오가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장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에서 장내 세균이 특히 유해균들이 이 음식, 특히 이제 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TMA로, 티마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이 성분이 간운을 통해서 티마오라고 하는 산소가 붙는 물질이 되고요. 이 티마오가 결국에는 비만을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당뇨도 유발을 하고, 심지어 이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담즙상 대사의 이상, 그 쓸개즙 있잖아요. 쓸개즙도 이상을 일으키고, 특히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게 되고요. 고지혈증도 유발하고, 고혈압까지 유발하는 아주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이게 결국엔 뭘 일으키는 것이죠?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우리 몸의 혈관 건강에 특히 악화시키는 다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티마오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마오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 장애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혈관 내피세포 안에 그 거품세포를 활성화시키고요. 즉, 대식세포가 그 콜레스테롤,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점점점 뚱뚱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거품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사이토카인을 또 유발을 해서 더더욱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활성산소를 생성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과활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기니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피세포로 들어가게 되고 그 반응으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백혈구 세포가 잡아먹으면서 점점점 뚱뚱해지는 거품 세포가 돼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 영향을 주는 거가 이 T마오라고 하는 결국엔 동맥경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 중에서 고지혈증을 유발한다고 해서 스타틴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맥경화가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T마오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ROS, 활성산소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가 이런 LDL 콜레스테롤하고 반응한 그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T마오가 결국에는 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주기도 하고 거기서 활성산소를 만든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병리 기전이 있는데 자꾸 여기다 약만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만 떨어뜨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도 치료에 동맥경화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TMA, T마오가 되잖아요. 티마오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질소에 메틸기가 3개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 중에서 질소에 메틸기가 3개씩 붙어 있는 음식들이 다 티마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죠. 딱 떨어지면은 이 물질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딱 떨어지면 이 물질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콜린, 뭐 계란에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단백질에 콜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그리고 베테인에도 이런 곡물이나 이런 베테인에도 곡물 속에 들어있는 베테인에도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엘카르니틴이라고 해서 뭐 치매 치료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지방을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실어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엘카르니틴이라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치매 치료할 때도 보충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결국에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통해 가지고 T마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T마로 전환이 되고 결국 간에서 T마오로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까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질소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백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그런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특히 티마오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탄고지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앞에 그 엘카르니틴이나 베테인, 콜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티마오 성분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저탄고지 잘못하면 혈관 건강이 악화가 되는 게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T마오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 올라가면서 동맥경화와 전체적인 건강 수준이 뚝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더티 저탄고지나 지나친 육류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탄고지는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런 다양한 육류, 계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육류들이 결국에는 이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는 과정 중에서 장내 세균 중에서 이것을 TMA로 전환시키는 그런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 세균이 유익균보다는 대부분 장내 유해균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 않는데 장에서 그런 티마오를 유발하는 세균들은 대부분 그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그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주로 포함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세균총 불균형, 장내 유해균이 증가했을 때 요거를 먹으면은 티마가 많이 생성이 되고요. 이게 간을 통해서 티마오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은 우리가
심장 혈관이라든가 뇌 혈관에 영향을 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일으킨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방점을 제가 찍고 싶은 곳은 바로 이 겉장에 있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계속 많아질수록 아, 동맥경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T마오 수치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통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균하고 락토바실러스 젖산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균들이 풍부한 경우에는 이게 잘안 생겨요. 예, 아까 그런 육류 섭취를 적당히 하더라도 이런 균들이 많은 경우에는 잘 생기지 않고 유해균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T마오가 많이 형성이 돼서 혈관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육류 섭취가 문제가 될수 있고요. 결국 지나치게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든가 질이 좋지 않은 육류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TMA, 티마랑 티마오가 증가하게 되고 또그 단순히 거기가 이제 육류가 아니라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육류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육류인 경우에는 이제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을 상당히 많이 제거를 하고 반대로 내성에 있는 유해균이 많이 증가하게 되니까 더더욱 티마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제 장 세균 분석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대변으로 하는 검사고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유해균이 있는지 검사를 할수 있고 이균 패턴을 보면은 심혈관이라든가 뇌 질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장 세균 분석 검사를 해서 세균 자체를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세균 분석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이 T마오라는 것을 혈액으로 아침 공복에 하는 검사인데 현재는 연구 목적으로만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하시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한 5,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에서 유해균이 그러면 왜 증가했을까? 그래서 왜 장에 염증이 생기고 TMA가 생기고 T마오가 증가할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육류의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육류를 많이 먹는 것 자체가 그 아까 TMA가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뭐 카르니틴이라든가 콜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육류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장에서 안 좋은 세균에 의해서 티마로 바뀌게 되고 간에서 TMA로 바뀌면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 소, 돼지, 닭이 이런 걸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육류의 잔류물질 그 실태 조사를 2004년도에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고기, 돼지고기에 이런 항생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항생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지나치게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항생제도 많이 섭취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기 전에 그 육식의 반란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요세 가지 영상이 나오거든요. 1편, 2편, 3편 해가지고 4년 전, 뭐 8년 전, 뭐 9년 전에 나온 영상인데 한번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들고 무분별하게 함부로 육식을 하게 되면은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영상이 좀 긴데요. 좀 빠른 배속으로 한번 보시면은 아, 내가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닭고기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먹어야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함유 육류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육류 자체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TMA가 장 속의 유해균, 항생제가 많이 포함되니까 장 속에 그 유해균이 많아지잖아요. 그 유해균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TMA가 양이 늘어나고 이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해균 자체가 많이 증가하는 원인은 항생제 때문에 그랬고
고기에 들어있는 TMA를 이 유해균이 이제 T마오로 전환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내 유해균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유해균을 일으키는 원인이 항생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T마오를 유발하는 장내 유해균을 제거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장에 안 좋은 세균이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또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중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요약에서 항생제를 장기간 많이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믹스 항생제를 이제 처방을 해가지고 장내 유해균을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여러 이제 논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을 하니까 좀 그렇죠. 예. 항생제의 문제가 오히려 유해균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 유해균을 죽이기 위해서 또 항생제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결국 항생제의 내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서 이런 T마오가 다시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은 장기간 쓰는 것보다는 짧게 쓰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사용으로 장내 유해균 제거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자체가 항생제를 너무 쓰는 거고 장내 유해균하고 균의 다양성이 깨져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식이요법이라든가 다른 보조제 요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항생제를 덥석 사용하는 것은 잠깐의 일시적인 효과는 볼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큰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결국 이제 음식을 통해서 뭐 육류나 어떤 그 계란이라든가 유제품, 뭐 생선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콜린이나 엘카르니틴 등등이 이제 들어올 수 있고요. 뭐 T마오 자체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T마오로 전환이 돼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촉진을 할수 있는 것들이고 이거를 억제하는 물질들을 뭐몇 가지 소개 드리면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논문에도 그 리뷰 논문에도 강조되어 있었던 게 레스베라트롤입니다. 그래서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시면은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씨 추출물도 여기서는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은 되지만 이게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긴 원인이 뭔지 장에 안 좋은 생긴 원인이 안 좋은 음식을 그 항생제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가 그 균을 사멸시키는 그 유전자 조작, 그 농산물을 많이 먹었다든가 등등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다든가 등등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지 않고 요거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그런 음식 같이 먹게 되면은 전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보조제를 레스베라트롤이나 뭐 포도씨 추출물을 먹더라도 그런 것들을 꼭 해결을 해줘야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유익균을 늘리고 장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또 제가 요거 얘기하면 또한 20, 30분 걸리니까요. 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전에 제가 이제 치매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치매 9편하고 8편에서 곰팡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좀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 두 가지를 먼저 보셔가지고 참고하셔도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그 TMAO, TMA를 줄일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